동작구와 관악구가 자치구간 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합니다. 결정과 의견 수렴 창구를 하나로 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자치구 예산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완전 이전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됐던 동작구 보람의 쓰레기 적환장과 관악 클린센터. 하지만 이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두 시설은 결국 지금 위치에 지하화를 통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보람의 공원까지 일부 수용한 약 3만 1000제곱미터 축구장 5개 크기 부지 지하 2층 규모로 폐기물 선별과 압축, 폐수 처리 등 하루 약 580톤을 수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특히 동작구와 관악구가 이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승인만 남은 상태로 조합이 설립되면 이원화됐던 자원순환센터 추진의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설립 후 운영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과 신속성도 있고 앞으로 그 한 기구 조직에서 좀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이 바뀌면서 좀 이게 추진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4년 동안 그 한 그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필요한 사항들은 바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자원순환센터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불확실한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2,300억 원이 투입되는 자원순환센터는 715억 원의 국시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확보 시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500억 원 이상 양 지자체가 나눠 분담해야 할 구비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에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쓰레기 처리 양을 근거로 관악 59%, 동작 41%의 예산 분담 비율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초 50억 원의 기금 예산을 계획했던 동작구는 내년 예산에 5억 원만 올려 예산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 추경안에 반영 여지가 있지만 자칫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늦추는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651억입니다. 앞으로 더 마련할 기금이 490억 정도 됩니다. 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진척이 굉장히 늦춰질 것 같고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지자체는 민간 투자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소각시설이 제외된 자원순환센터가 수익성을 담보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예정된 시기에 준공을 마치려면 기금 확보 등 예산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면희입니다.